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1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세 이야기는 꽤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감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쓸 수 있을까요? 실상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모세의 삶은 저에게 있어서는 감히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2년여 전에 한 6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주일 강해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리고 할 수 없이 때가 때인지라 최후의 용기를 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최애이고 그리고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언급하기 힘들고 또 그리고 감히 이렇게 연구해내기가 좀 모해가지고 뭘 해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차일피일했는데 이제 때가 때인지라 마지막 챕터를 열게 되겠습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또 3월 달에는 또 이상하게 또 온다 또 이런 괴기한 소문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주의 크신 은혜는 극복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기 당시의 상황은 정말 암울한 시대입니다. 희망의 빛이 거의 전혀 보이지 않는 때예요. 그렇지만 역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결국 이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그 감격스러운 애굽, 출애굽, 즉 해방, 해방이죠. 해방을 맛볼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세운 사람이 곧 모세입니다. 해방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생하기 이전 한 350년의 세월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장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죠. 이스라엘의 대우받는 모습 그리고 학대받는 모습 등등을 보기로 합니다. 1절로 7절에서는요 대우받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하게 되었더라. 야곱에게는 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죠. 라헬이 끼친 첫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아주 유별났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요셉의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결국 그 결과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는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죠. 그 사이에 요셉은 결국 종에서 그리고 죄수에서 그리고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기가 막힌 발전이 있고 그러면서 애굽에는 엄청난 흉년과 그리고 풍년과 그리고 흉년이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흉년 때문에 22년 만에 결국 우여곡절 끝에 눈물 젖은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애굽 땅으로 이주에 들어와서 잠시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잠깐이라는 시간이 430년이 흐르게 됩니다. 마치 조선시대 한우 백년 같은 긴 세월이 애굽 땅에서 있게 되죠.
극심한 흉년을 잘 넘긴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굳건하게 세우고 왕권 확립과 중앙 집권 체제를 견고히 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패권 국가의 면모를 빛낸 총리 요셉의 공적을 높게 사서 이주에 들어간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더해가고 번성에 번성을 더해가는 그러한 기가 막힌 세월이 흘러갑니다.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의 비옥한 고센 땅을 중심으로 야곱 가문의 70명은 3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약 수백만의 그러한 백성으로 강력하게 커지게 되죠. 비록 본문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들이 애굽의 번성과 강성하게 됨에 있어서 분명히 여러모로 기여했을 겁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러게 되자 이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가기 시작해요. 작고 약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크고 강해지니까 이제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커지기 전에 뭔가 조처를 취해야 되겠다 하며 음으로 양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 표현인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외쳤던 미국을 더 강하게 하는 이면에는 이제 우리 백인들의 이 우월성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자 한 그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런 거 하면 점점 미국이 다민족 사회가 되고 다민족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숫자가 많아지는 그러한 그 민족들이 많아지니까 좀 위협감을 좀 느껴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사실 그것이요 뭐 어느 사회에서나 다 벌어지는 사회고 또 인정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이 이제 위협의 대상이 되니까 이제 우대받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학대받는 이스라엘로 옮겨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긴 있어요.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은 8절에서 16절까지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여러분 나라를 이룬다 즉 국가를 이룬다 하면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3대 요소가 있죠. 하나는 국민,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뭐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합쳐지면은 명실공히 국가라 말할 수 있겠죠. 영토가 없으면, 즉 땅이 없으면 주권도 있을 수가 없고 사람은 있으나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부족 내지는 소수민족으로 전락될 뿐입니다. 즉 중국에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지만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 때문에 그냥 소수민족으로 있을 뿐이에요. 국가를 형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구르족들 같으면 저 신장 지역에 나라를 세우려고 독립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쿠르드족 있죠? 컬디시 이른바 말해서 터키 또 시리아 이란 이라크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큰 이 땅덩어리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도 많지만은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죠. 땅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 그래서 독립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뭐 로힝야라든가 이런 등등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민족은 쉽지 않다는 거죠.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은 주권을 쥔 애굽 소나기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애굽이 이제 학대를 시작합니다. 왜요? 이유를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먼저 8절을 보게 되면요. 새 왕이란 단어가 있어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을 알지 못하는 단 얘기는 애굽 요셉이라는 사람의 행적과 등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럼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200년 넘게 세월이 흘러 2, 30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새 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70인의 식솔들을 대동하고 애굽에 들어간 때는 애굽이 매우 혼란한 시기를 지내고 제2 중간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뭐 고대 역사는요, 사실 시대적인 그 시간적인 개념은 좀 불확실해요. 일반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이집트, 애굽의 역사는 6개의 그 왕국을 말합니다. 편히 말해서 초기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왕국이 있고, 중왕국이 있고, 신왕국이 있어요. 주전 3400년에서 주전 1200년까지 흘러가는 2200년간에 이렇게 왕국을 나눕니다. 그런데 고왕국과 중왕국 사이에 제1중간기가 있고, 중왕국과 그리고 신왕국 사이에 제2중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무슨 말이 하겠는데, 그냥 편히 말해서 중국 역사 가운데서 뭐 하나라, 그 다음에 뭐 은나라, 주나라, 한나라,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또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청나라까지 나와서 지금 이제 중국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2중간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에 이제 야곱의 70인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렇게 초기 왕조로부터 해서 신왕국이기까지 20왕조가 형성됩니다. 20왕조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중간기, 이 중간기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간기라 하면 무슨 의미냐면 이집트 사람들에 있어서는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통치당하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몽골이 중국을 침범해가지고 원나라 세웠잖아요, 그 시기. 그 다음에 청나라도 사실은 중국이라기보다는 만주족이 이렇게 통치했던 시기를 말하죠. 한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점령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말하듯이, 이게 중간기라는 것은 외세가 침범해가지고 이집트 백성들 다스리던 시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뭐 그러니까 원나라가 들어와가지고 고려 시대 때 잠깐 통치당할 때가 있었고, 또 근자에는 일본 강점기 시대가, 펠마르 외정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 알고 있듯이 그런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때는 제2중간기가 시작되는 때인데, 그때는 누가?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지배를 시작하던 때였죠. 약 1800년에서 1900년 주전 1800-1900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약 300년간을 통치하다가 주전 1580년경에 쫓겨나죠. 힉소스라는 의미는요, 외국 땅의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지배했다라는 의미가 힉소스라는 의미입니다. 힉소스가 한참 클 때는요,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가나안을 통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가지고 지금의 뭐 시리아, 이란, 이라크까지, 그다음에 터키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땅의 지배자, 그러면서 동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들은 분명히 아프리카 민족들은 아니에요. 저 서쪽에 있는, 또 남쪽에 있는 구스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동쪽이라니까 아라비아라든가 저 가나안 땅 포함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침입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민족이 그 당시에 근동아시아를 지배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요, 이 힉소스들이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으나 아닌 것 같아요. 애굽의 20 왕조 중에 제 13에서 17에 이르는 왕조까지가 힉소스 그 제국이 300년간 다스리던, 애굽을 다스리던 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가던 시기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통치 초기에 초창기를 잘 닦은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100% 맞다는 건 아니고 따져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랑 비교해보니까 아, 분명히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100년 대계를 세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요셉의 초창기에 그
이른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지난 우리 창세기 때 보았지만은 그 방법들이 이른바 말하면 힉소스 제국의 300년 대계를 세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서 힉소스가 애굽을 초기에 통치함에 있어가지고 이방인인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 나름대로는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안정된 사회, 오랫동안 이렇게 쭉 지켜온 그런 사회에서 갑자기 어느 꼬마아이, 뭐 30이지만 어쨌든 간에 젊은 청년, 외국인을 그냥 총리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마치 미국의 지금 이러한 사회 속에서 갑자기 뭐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부통령을 세울 수 있겠는가 이거죠. 안정된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외국의 침략자가 오게 되고 하면서 또 이방인인 외국인인 그런 요셉이 그렇게 명철한 두뇌와 그리고 앞으로 보는 예견하는 가운데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답을 주면은 또 그 요셉에 대한 그 감옥에서의 생활이라든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칭찬 일색이니까 이렇게 젊은 바로로서는 아마도 요셉을 더 가까이 하기에는 쉽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권세를 굳건히 함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요셉과 그리고 그 후손들을 힉소스는 우대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그리고 강대해지는 거죠. 날 달 갈수록 그렇게 300년을 지내지만은 결국 힉소스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정쩡하게 된 상태가 되죠. 그리고 시작되는 제 신왕국 즉 18왕조 때에는 이제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새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 왕은 여기 히브리인들 보니까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왜요?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왜요? 쪽수가 많아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힉소스는 쫓아냈는데 힉소스의 비호 아래서 크게 자라난 히브리인들이 이제는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한둘입니까? 1,20만 명입니까? 아닙니다. 수백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300년간 힉소스의 비호하에서 혁혁한 그 공로도 많이 세웠어요. 분명합니다. 왜? 히브리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그렇듯이 그때도 그랬듯이 항상 이들은 금융권, 돈에 있어서만큼은 자타가 인정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능력자들입니다. 왜요? 수천 년간 사실 유대인들은 땅 없이 이곳 저곳에 유리방황했기 때문에 또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의존할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 둘째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에요. 뭐 땅을 살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계속 돈을 모. 그렇기 때문에 수전노란 말도 듣고 뭐 등등 하지만은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금융에 있어 돈에 있을 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내막으로 들어가야 되면 유대인들이 꽉 죽어 있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집트 안에 300년간 있으면서 그들도 역시 그런 모든 경제권 등등을 꽉 쥐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는 아차하게 되면 이 힉소스보다 더 무서운 대적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대를 시작하는 건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힉소스를 물리치어서 쫓아는 냈는데 다시 공격해 들어올지도 몰라요. 또 애굽의 남쪽에는 구스인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그들이 또 공격해 올지도 몰라요. 아직 나라가 정비되지 않고 든든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외세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심초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취약한 부분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데 이 히브리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차하게 되면 신복지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을 그래서 약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밀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11절에서 16절에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강등입니다. 하층 계급으로의 강등.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구 제한이죠. 근원을 말리는 인구 제한. 이것이 성공했더라면은 히브리인이라는 개념은 지금 없어지죠. 그냥 다 애굽인이죠. 다 흡수되니까. 창시 개명을 하고 그것이 성공을 했더라면은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아마도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땅덩어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냥 조그만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 지금 그러한 인구 제한을 천인공노할 인구 제한을 여기에서 방법을 강구합니다. 첫 번째 하층 계급으로의 그러한 강등을 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하층 계급이 주로 하는 일은 노동 아니겠습니까?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일을 시킵니다. 매일매일이 중노동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숫자는 더 불어나고 더 강대해집니다. 더 위협적이 되는 거예요.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말합니다. 더 애굽 땅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피해 나간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더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위협이 되니까 이제는 더 무서운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즉 죽여라 그리고 버려라. 15절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의 명령입니다. 즉 신이에요.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신의 명령입니다. 아기 중에 남자는 나는 즉시 죽여라. 이거 불복종이면 뭡니까? 죽음입니다. 신기하게 산파들이 복종하지를 않습니다. 할까 말까 에이 뭐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거 불복종이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각오한 불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둘러댑니다. 에구 말도 마세요.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강한지요. 애굽여행과 달라요. 우리가 가서 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애를 낳고 말았구만요. 우리가 손쓸 기회가 전혀 없었구만요. 여러분 아세요? 이 산파들이 충청도 청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괘씸한 내가 모를 줄 아니 하고 이제 바오로가 이 산파들을 죽일 법도 한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대안책을 던집니다. 그래? 그러면 낳는 즉시 버려라. 강물에 버려라. 물론 제가 좀 이따 또 다르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방책을 강구하는데 이게 워킹이 안 돼요. 뭐 다음 주나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이 오래 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인도적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애굽 백성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시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방책을 두 가지를 강구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즉 번성하는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번성해 나갑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이같이 남자 아기들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민족 말살 정책을 쓰지만은 실패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뭡니까? 번성에 번성을 더해가는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두 산파의 이름을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근데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뭐 지금같이 뭐 한지껀 하나 낳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한때 그랬죠. 중국에서는 뭐 다산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얼마나 한 가정에서 많은 자녀를 출생시키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을 거니까 두 명의 산파들이 핸들을 못하죠. 이들은 그러니까 산파들의 대표가 되는 대장들 되는 사람들이죠. 대장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찌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귀히 여기는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고 하면서 막 함부로 허투게 이러저러한 것들 생활하는 사람은 좀 저는 의심이 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만드시가 하나하나가 귀해요. 사람도 귀하지만은 겉들도 귀하고 자연도 다 귀합니다. 그러니 특히 생명이 태어나는데 얼마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민족이에요. 선민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숨을 내어 걸고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졸개 산파들도 그 뒤를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넘어간 그뿐인데 여기서 짤막한 두 가지 이슈가 대두가 돼요. 저 극단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냥 참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리와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느냐, 왜 어기느냐 이런 거죠. 간단히 답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대치가 되면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산헤드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나라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또 생명을 구하고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면은 필요한 거짓이 용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딱 끄집어내면은 오만 가지 오해가 가능해요. 이것만 딱 끄집어서 SNS로 올리면은 저는 이제 사장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산파들에게 임한 것에서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수 있죠.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모든 거짓, 이른바 하얀 거짓말조차도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되는 것이에요. 형평과 사정에 따라 가지고 용납되는 것이 있고 용납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산파들에게.
사실 목숨을 걸고 거짓말한 산파들의 신앙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바로가 요 못된 것들 죽여라 하면 그 순간에 그냥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산파들도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일 이 순간에 바로가 죽여라 라고 명령한다, 여러분이 다 산파라고 가정을 한다면 몇 명이 과연 바로의 명을 거절하고 그 생명들을 살릴까요? 아, 저는 바로의 명을 거절하죠.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하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랬다면 어떻게 외정시대 때 대다수의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아주 소수의, 정말 숫자적으로 아주 소수의 신앙인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감옥 가고 그리고 죽고 그랬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먹지 못하게 해서 죽이지 않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집을 왕성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흥왕 형통하는 가문이죠. 앞으로 가도 잘 되고 뒤로 가도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매일매일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혹독한 노동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강성 일로로 쭉쭉 뻗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최후의 방책을 쓰는 거예요. 물론 오래가진 않았겠지만은 그 방책이 뭡니까?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아들은 이 산파들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이 말은 안 했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애굽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히브리 아이가 나는 쪽쪽 아는 대로 찾는 대로 몽땅 잡아다가 강물에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을 못 믿으니까 모든 애굽 족속이에요. 히브리 족속 말하는 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내주에 이 이야기는 또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고 기가 막힌 분인지. 그렇게 해서 바로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강물에 던져졌을 겁니다. 성경에 써 있진 않지만은 모세 외에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물에서 건져진 바가 되죠. 그리고 바로가 추상 같은 명령에 의해 가지고 애굽 족속들이 찾아서 강물에 던지고 했을 터인데 그 중에 자기 딸이 한 아이를 건져서 굳고 다시 말해 왕궁의 돈으로 그 아이를 키우게 하고 집으로 들여서 잘 키워서 결국은 나중에 이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는데 주된 역할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중에 전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혹 마귀의 어떤 수작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아, 지금의 어려운 고난 힘든 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 자 이거 진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셔서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500년도 넘게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 출애굽기 보면 딱딱 맞아떨어지죠.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만사가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는 신앙의 안목을 키워야겠다는 거죠. 현실은 뭡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파란만장하죠. 우여곡절이 많죠. 예측 불허하죠. 그리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수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떤 것들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요. 그리고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해방자 모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강력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방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해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음미하는 감격의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오늘의 그 앞으로 수개월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며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